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12월 자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시국이니만큼 현명하게 이겨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타로 제가 멱살 잡고 많이 많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선택지는 네 가지. 자, 여러분들의 12월 둘째 주 주간 운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12월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12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 좋으면서 좋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여기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자, 그것은 결단력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 주말,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 초반에 결정 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주 후반이 살짝 나쁜 영향을 자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데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주 초반에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황금의 타로가 있는데 이거는 대인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요 노란 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리진 타로에서요.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일단은 주 초반에 황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뭐 딱히 뭐돈 들어올 데 없다 그러시면요 로또라도 한장 사시고요. 자, 게이트웨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언가 이한 주를 좀 피하시려고만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하는 한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힘의 타로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럴 때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여기 이 타로는 소년이 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거는 마이너 타로, 요건 메이저 타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끌려 가시면은 자, 뭐 화요일, 수요일은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목금 가면서 일이 터집니다. 상대방은 지금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인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걸러들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인의 타로 있고 여기 또 10개의 펜타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관계를 발전시킬 때가 아니세요. 관계를 발전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두고 보시고 관망하실 때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연인 사이에서는 썸남이나 짝남은 관계 발전시키지 마시고 그냥 두고 보시고 지켜보시고 자 응응 알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이나 결판 내리지 마시고 자기 생각 말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이 어리석음의 타로와 변하지 않는다는 타로 정체에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주 후반에는 이 초반에 결정된 사항들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방콕 하시고요. 주말에 무조건 방콕. 그리고 초반에 결단은 정확하게. 결단이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치거나, 예. 그리고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제가 뭐 마법의 주문 아시죠? 마음만 받을게. 뭐 그거, 그 정도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피해 가셔야 되지. 이걸 미루기만 해서는 자, 쌓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은 초반에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거는 다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후반에 솔직히 좀 부정적이니까 이동수나 정뭐 어디 여행 가시거나 뭐 그거 절대 안 되고요. 주말엔 방콕 하셔야 되고 크게 변화하실 거 없으시고요.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 황금의 왕관을 썼기 때문에 행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그냥 뭐한 가지만 딱 때려잡으세요. 하나만 딱 성공시키면 돼요. 예. 두 개, 세 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뭐가 됐든지 간에 난한 놈만 팬다. 그런 의미로. 자,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냥 푹 쉬어버리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연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거지만 부부의 타로이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이 아주 빨리 이루어질 테지만 그거 빠르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전 오히려 천천히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일할 거 있으면 월화 수요일 안짝에 다 끝내버리시고요. 그냥 예, 목금토는 조용히 지죽은 듯이 그냥 지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요 정도면은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요거는 내 인생의 해답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해답 까보겠습니다. 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욕심내는 한주 아니세요. 그냥 하나 정도만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주후반으로 갈수록 부정적이에요. 어디 이동수 가져가지 마시고요. 크게 변화하지 마시고 평범한 한주 보내시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뭐 남녀 사이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예, 관계 발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이번 주에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최대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조용히 지나가는 걸로 삼으시면 돼요. 하나는 확실하게 잘 되실 겁니다. 꼭 하나 잘 되면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냥 살살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예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선택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차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한주 내내 밀어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풍요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좋은 자라는 의미가 나와줬습니다. 자, 섹슈얼 타로에서는요, 대부분 남녀가 같이 손을 잡고 있다든가, 껴안고 있다든가, 키스를 하고 있다든지, 바라보고 있다든지, 자,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데요. 자, 여기는 노인과 두 명의 여자입니다. 자, 남자분께서, 예. 자, 숨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아, 뭐, 딱히 연락이 오신다거나 그러시지도 않을 거고, 관계의 발전이, 아, 뭐, 이렇게 이루어지시지도 않을 거예요. 상대방 이성이 지금은 좀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전차예요.
이번 주말에 뭐 약속을 잡으시라거나 뭐 그러시다면은 예, 확실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고 마음을 표현하시고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황제입니다. 여황제. 자, 이성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예요. 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선택지에서 키워드는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는데요. 이 황금의 타로에서 요 해골바가지는 이제 목적 달성과 성취를 암시하는 귀걸이에요. 자, 노력에 대한 보상, 상고 끝에 임신을 한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타로이고요. 자, 10달이라는 고통 뒤에는 아이의 출산이라는 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 받으실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고민의 키워드, 그리고 힘들어요. 자기 자신은 창끝이, 이 먹잇감을 창끝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사예요. 자, 주술사는 마법사랑 좀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마법사가 자신의, 약간 연애 쪽으로 무언가 나의 끼를 발산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진 타로에서 이 주술사는 나의 의지로 내 앞길을 만들어 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가 변화한다.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주술사, 나를 만들어 간다는 그 의미가 있는 타로인데요. 이 타로가 전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산, 노력에 대한 보답, 그리고 목적 달성이라는 이 황금의 타로, 귀걸이, 해골바가지, 이 해골바가지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아주 긍정적인, 예. 자,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귀걸이는. 귀걸이를 하면 1.5배도 예뻐 보인대요. 자, 그 예뻐 보인다는 의미가 연애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술사를 만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 지금, 자,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목요일이나 뭐 요때쯤 주 후반에 자, 뭔가 있으시나요? 예, 스트레스 받고 예, 힘드시고 괜찮아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연애운은 어차피 상대방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좀 숨었습니다. 딱히 금전적인 기운도 아니고요. 자, 이두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 내가 노력해 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은, 뭐, 12월 달에, 뭐, 시험이 있나요?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행운이기도 해요, 행운.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게딱 들어있다. 자,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빡세게 고생 한번 하고, 예,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앞날을 바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번 주, 예, 고생 한번 하시고, 예,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노력에 대한 보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미리 축하 포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 타로입니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예, 요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해골바가지 역시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자, 타로는 예, 그냥 한 장만 갖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번 한주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그냥 욕심내지도 마시고. 자, 행운은, 자, 상황이 받쳐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냥 꾸준히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시험운도 있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딱히 돈이나 연애나 뭐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인관계 뭐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가 지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실 건데 현명하게 이겨내세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나가시면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노란 행운의 타로, 목적 달성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주술사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그저 자기 스스로밖에 없는 거예요. 바꾸십시오. 그게 이번 주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2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 지나가기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끝이 여러분을 겨누고 있고요. 또 여기 창이에요. 심지어 이 타로에는 손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 먹은 것을 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의 타로입니다. 극심한 짜증, 그리고 일이 잘 풀려도요, 여러분 스스로 기분이 흥이 나지 않으니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주일 내내 답답하실 거고요. 불안하실 거고요. 괜히 불안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 여기 잠재력을 터진다는, 요런 긍정적인 타로가 있지만, 요 긍정적인 타로에 깔려있는 거는 다 요렇게, 사실 조금, 제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스스로를 의심하실 거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보면은 그냥 평범한 한 주실 건데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가슴 아프실 거고 힘드실 거고 억울하실 거고 그리고 겁이 나실 거고 불안하실 거고 그럴 거예요. 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나타나고요. 상황도 받쳐주지 않고요. 아, 제가 요거는 한 40점 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어디 숨어 계시고 연락도 잘 하지 마시고, 말도 많이 하지 마시고, 괜히 요럴 때 오해를 삽니다. 오해를 사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굉장히 가슴 아플 수가 있어요. 자, 눈과 귀가 없는 요 타로는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나타내긴 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를 많이 암시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월요일,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월요일과 맞물려서 주말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때는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디 조용히 사람들 없는데 지내셔야 돼요. 오히려 이번 한 주에 들어오는 인연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12월에 사주가 있죠. 근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인데요. 항상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기운이 좋을 때가 들어올 때가 있으면 좀 빠질 때가 있는 거고 요거는 아좀 빠질 때가 있다. 빠지는 시간이다.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금전적으로도 그냥 노력입니다. 노력. 이거는 그냥 성실함을 상징하는 지팡이고요. 어머니가,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야말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확천금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 모르는 거고, 뭐 직장생활 하신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내시는 정도. 요때 스트레스 받고, 요때 결단 내리시고, 뭔가 진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뭔가 결단과 판단을 내리는 시기도 아니시고, 이동수를 가져가는 시기도 아니시고, 멀리 떠나는 시기도 아니시고, 여행은 절대로 이때는 취소하셔야 됩니다. 절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잠재력이라는 제가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한주 제가 다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냥 평범한 한 주일 거예요. 근데 한순간 한순간 이막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학생이시면 학생이신 대로, 그리고 뭐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실 거예요. 근데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지뢰처럼 좀 피해 가셔야 될게 숨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월요일과 주 초반과 주 후반이 좀 위험합니다. 그거 잘 피해 가셔야 되고요. 자, 역시 연인 사이도 그냥 평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뭘 피해 가야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대인관계를 줄이세요. 만나는 사람들 좀 줄이시고요. 약속 좀 줄이시고요. 회의에서 두 마디 할거한 마디 하시고요. 어지간하시면, 그리고 뭐 잦은 다툼이나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점심 뭐 먹을까 내지 그런 것도 별것도 아닌데, 대인관계에서 오해를 부를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 특히 이럴 때 상대방한테 조언을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오래 잊혀졌던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요 시기에는 그냥 좀 지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조용히. 여기서 핵심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을 좀 닫으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 조용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40점 드렸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자, 쉼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돌아보면은 그냥 뭐 그냥 평범한 한 주였다 생각하실 텐데, 그 순간순간, 위기, 같이 예민해져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미리 짚어보고 넘어가니까요. 같이 예민해져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끈기를 가져라. 맞습니다. 끈기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뭐 이렇게 대단히 펼쳐지는 일 없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선 옮겨라. 제가 말씀드렸죠. 대인관계에 내 인생의 해답에도 우선 넘기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주 같이 예민해져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밀어붙이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범한 한 주로 만드셔야 돼요. 조금 예민한 한 주를. 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 이 타로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초록색의 자연과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뭐 타로도 나와줬고요. 자, 요거 하늘색의 요 타로는요, 그냥 무미건조, 큰 의미 없다는 타로이기도 하고, 자, 정체를 상징하는 돌덩이, 그리고 변덕을 상징하는 달, 요거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자, 고민을 상징하는 이 별이 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 요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뭐큰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무, 그리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요,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번 한 주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하늘 높이 떠오르기 위해서 잠자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그냥 예 움직일 때입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뭐 금전적인 기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황금의 뭐 비즈니스에 대한 행운이라든지 연인에게 뭔가 소식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긍정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야 크게 많지 않. 자, 여기 딱한 가지 이번 주를 좀 견뎌내시면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중물이라고 하죠. 예,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이번 한 주는 조용히 지나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자, 월요일부터 무언가 예, 좋은 일이 없을까? 나한테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예. 이번 한 주는 최대한 예, 조용히 자, 여기 보시면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아, 딱히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한 주. 지나가시면은 예, 그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런 타로도 나와줬고요. 근데 좀 차라리 어쨌든 뭐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 좀 답답한 거 말고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클이라든지 나쁜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좀 답답하고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 그 정도에서 오는, 뭐, 고민 정도, 스트레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충분히 조화와 절제의 균형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냥 무조건 방콕 하시고요. 그냥 쉬십시오. 자, 황금 비즈니스 기운을 알수 있는 요 타로에서도요. 두 자루의 칼과 남자 두 명이 씨름을 하고 있는 듯한 요 이미지가 나와줬어요. 굳이, 예, 바랄 것도 없고, 더 노력하실 것도 없고, 예, 뭐, 아웅다웅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연애운에서도, 예, 남녀를 바라보고 있는 요 커튼, 나무 뒤에 숨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 힐끔거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그냥 이번 주는, 지나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해내겠다. 뭐 그런 욕심도 욕심이지만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나줬으면 하는 기대감 자체를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평균적으로만 유지하셔도 예. 그냥 예. 잘했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자, 그렇게 한마디 해 주시면서 스스로 좀 위로를 하시는 그러한 주 되셨으면 하고요. 무조건 어디 놀러 나가신다던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대인관계 줄이시고요. 사람도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그냥 당신의 방식으로 사라잡아 버려라. 뭐 기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대로, 자, 뭔가 흐름이 있으실 거고요. 뭐 그런 게, 뭐,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릴 것도 없고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아니시고요. 상대방의 연락, 예, 애매하게 기다리시지 말라. 이번 주는 좀 마음을 비우셔라. 그런 얘기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돈 낭비가 될 것이다. 예. 자, 여행 가신다거나 딱히 이동수 없고요. 뭔가 바라지 마시고요. 예, 뭐일 벌리지 마시고 최대한 조용조용. 사람들 만나셔도요. 괜히 기분 나쁜데 돈만 쓰고 뭐 그런 예, 상황이 이번 주는 펼쳐집니다. 그냥 최대한 자신을 안정시키시고요.
그냥 이번 한주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좀 상황이 상황이어서 그런지 다른 선택지도 좀 비슷합니다. 예. 이번 주는 예, 최대한 예, 조용히 지나가시는 한주 그게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사제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출발한다는. 근데 그게 꼭 이번 주가 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오르기 위해서 예, 활주로를 달릴 가장 낮은 예, 활주로를 달릴 때지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주, 그, 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번 한 주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멈춤의 기간이죠? 차분히 스스로를 안정시키시면 좋겠어요. 자, 응원 드리겠게요. 복타, 복타.